오늘의 1분 누바 소식 고고! 찰스 바클리가 크리스 폴의 헤이터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폴에게 5년 전, 10년 전과 같은 모습을 바라는 건 불공평하며 지금까지도 이런 활약을 펼치는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농구팬으로서 농구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네요. 앤드류 위긴스가 왼쪽 발목 통증으로 인해 다음 3차전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나 스티브 커 감독에 따르면 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리 페이튼 2세는 현재 개인 훈련을 시작했으며 일주 후에 재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오늘 보스턴과의 3차전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해 아웃된 지미 버틀러. 다행히도 부상이 심각하진 않으며 다음 경기 결장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카이리 어빙이 클레이 블랜드 시절 르브론 제임스가 구단과 함께 로스터를 구성했다고 했으며 르지엠이라는 단어도 언급했네요. 그리고 어빙은 자신이 클레이 블랜드 시절 조금만 더 성숙했다면 더 많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당시 트레이드를 요청하기 전 르브론과 대화를 나누지 않은 걸 후회한다고 했고 감정을 공유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했네요. 레이커스 감독 후보로 거론된 3명 중 다비넴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며 그 이유는 르브론이 가장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신인 드래프트 1픽을 얻은 올랜도가 모반바를 트레이드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